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비해 영동 북부 시군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공립대와 공공의료원 청렴도 평가에서 강릉원주대와 삼적의료원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강원대병원과 강릉의료원은 낮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름철 개장 기간에만 허용됐던 해수욕장 이용이 내년부터는 사계절 내내 가능해집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